고기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날씨 좋다. 야, 웬일이니? 아우, 지금 아직 경매 안 붙었나봐. 깔렸다, 깔렸어. 와. 와, 이렇게 깔리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괜찮아, 오늘 보실 거라고 생각했더니. 딱 맞췄죠? 내일이 대살이라서 예. 오늘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와봤어요. 사실 오늘 최고 많이 나왔는데, 내일은 더 나오겠지. 내일은 더 나오고. 네. 아니, 근데 이, 저기 뭐야, 대살이 이 영향이 한 얼마나 가요, 며칠간? 오늘, 내일, 모레까지. 모레까지, 3일? 7, 8, 9. 그래서 오늘 영상 찍어갖고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시라고 부르려고 하루 일찍 왔지. 근데 많이 나왔네. 네. 10물, 8물, 9, 10물까지. 10물까지? 네. 우리 사장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 다 해주시네. 광어가 많이 나왔다. 대광어, 아귀. 우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천의 자랑 언니곰입니다. 언니곰이 오늘 마이크를 안 갖고 와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겠어요. 아, 1년 중에 이 바닷물이 딱 두 번 바닷물이 크게 변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내일 10일 날 대사리 때입니다. 요 대사리 때에 과연 수산물들이 얼마나 진짜 많이 나왔는지 보려고 하루 먼저 오늘 나와봤습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많은 수산물들 여러분들께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데? 야, 이거 대광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언제 나오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대광어 나왔네요. 대광어, 일명 빨래판 광어, 자연산. 이야, 이래도 되는 거냐?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이 꽃게들 보세요. 알 찼어요, 알이. 얘 단면으로 얘 좀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죠? 알이 차서 붉어요. 여기도, 예, 여기도. 아이고, 살았네, 살았어. 야, 와. 이 언니곰이 손이 큰데도 세상에. 야, 이거 몇 배야? 없는 게 없고, 지금 곰치도 중간중간에 있기는 하는데, 이제 곰치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대신에, 꽃게하고, 아귀, 그 다음에 대광어가 많이 나왔네요.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오징어도, 이거 지금 갑오징어 나온 거죠? 네네. 아니, 이렇게 커요? 네. 이렇게 커? 깔짝 많아요. 선두가 이렇게 보세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네, 선두가 좋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와. 네, 사장님 말씀이, 네, 크기는 신발장 맞다고 하십니다. 이, 지금, 보신 물건들이 다 자판에 지금 진열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자판 가서 뭐뭐 또 놓였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6만원이래요. 6만원이라고? 와. 비싸서. 난장주꾸미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오늘은 키로에 6만원이에요. 키로에? 네, 이거 어떻게 먹었어요? 아이고, 나. 그래도 어떻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셔야지. 그럼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죽은 거. 죽은 거예요? 네, 죽은 거는 이제 4만원씩. 4만원씩? 아유, 죽은 것도 다 키가 그냥. 죽은 게 얼마 안 된 거 같네. 오늘 아침에 물 박으면서 죽은 거예요. 아, 물 바꿔서? 사장님, 그럼 이거 뭐 쭈꾸미는 가격 뭐 내려갈 기미는 없네, 올해는? 남장은 이제 머리 무거우면 이제 안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점점 무거워지니까. 네,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 남장은.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지금 이게 금냉 하는 애들이죠? 이제 한 5월달 중순 때 주셔야 이제 물자 물가격 달라나. 5월 중순에. 네. 네. 5월 중순. 얘는 냉동 아니고 오늘 거 생물이죠? 예, 생물이에요. 생물. 꽃게 같은 경우 이런 거 소짜리 같은 경우는 28,000원, 3만원씩.
아, 2만 8천 원, 3만 원. 지금 뭐 간장게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소짜리도 좋아요. 소짜리도? 한 5마리 정도 들어가는 거. 아, 키로에? 네. 키로에 5마리? 네. 어, 꽤 되네. 적당한 크기인가 보네요. 네, 아, 보니까는 뭐, 알도 뭐 많이 찼더라고. 아유, 세상에 많이 찼다. 알은 다 찼는데, 어. 지금 저렴하게 드시려면 소짜 드시는 게 좋아요. 어, 저렴하게 드시려면 소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짜리는 좀 비싸요. 소짜리 땅굴에도 더 잘 들어있으니까. 어, 잘 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키로에 2만 5천 원. 2만 8천 원. 2만 8천 원, 3만 원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 대박수산인데요. 지금 홍어 생물입니다. 아, 요즘 사장님 홍어가 지금 많이 나와요? 엄청 나와요, 오늘. 우와. 우와. 야. 우와. 사장님 저기랑 비교랑 엄청나네. 아유. 사장님, 아우. 이 정도면은 이거 지금 키로에 얼마씩 하신 거예요? 키로에 10,000원꼴 잡으시면 돼요. 키로에 10,000원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키로 되는 거예요? 바로 볼까요? 7키로네? 7키로, 0점 잡고 7키로. 어, 그럼 7만원? 예. 이야, 여러분들. 저렇게 살아있는 홍어가 저렇게 큰데 7키로인데 저게 지금 7만원꼴입니다. 7키로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지금 대박수산에 있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동인데요. 금냉동 갑오징어랑 지금 갈치랑 가격 다 보이시죠? 네. 언니곰이 다 말 안 해도 됩니다. 예, 유진수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소라 요즘 한창 나오나 봐요. 얘가 지금 키로에 10,000원씩이에요. 어, 그러면은 지금 한 10,000원, 키로 하면은 한 몇 개 정도 올라가나요? 요거는 소사이즈라서 한 7-8마리 올라가요. 아, 소사이즈라서 7-8마리. 그 다음에 가오리도 지금 생물 오늘 받으신 거죠? 네, 간재미. 예, 간재미. 아, 나 맨날. 예, 간재미. 지금 몇 마리야? 6마리에 3만원? 네. 예, 2마리에. 홍어. 아, 얘는 홍어라서 2마리. 야, 홍어도 이렇게 작은 애들이 나오나 봐요. 네, 큰 거 있고. 어, 여기 큰 애도 있고. 이렇게 큰 애들은 얘는 지금 얼마에? 그거는 7만원. 7만원이요? 어. 칼치도 금냉인데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예, 아홉 마리. 반재미, 이거 생물이라서 진짜 맛있겠다. 꽃게는 지금 키로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많이 싸졌어요. 2만 5천 원. 아, 진짜. 사장님, 내일이 대사리 때인데, 내일도 좀 요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아, 오늘 큰 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 내일 배들. 어떻게 될지. 어, 내일은? 네, 오늘이 좀 많이 들어와서. 키로에 2만 5천 원이요? 네. 어. 알배기 지금 하나 안 뽑고. 그렇죠. 다 알배기더라고요, 지금이. 좋아요. 꽃게는 지금 최고 좋을 때니까. 네, 지금이 꽃게 드시기에 최고 좋을 때라고 하십니다. 재용수산도 왔는데요. 구매 받으러 가시고 지금 사장님들이 다 안 계세요. 그래서 찍었는데 여기도 지금 소라가 요즘 많이 나오나 봐요. 키로에 10,000원씩 해서 예, 해놓으셨네요. 큰 데서 나오는 바람에 브레이가 적게 됐구나. 예. 와, 우럭이 저렇게 커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 우럭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네. 오늘은 얘가 지금 키로에 1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꽃게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얘네들 지금 순놈을 놓으신 것 같은데, 짜게 지금 6만원 놓으셨습니다. 얘, 이 사이즈가, 지금 작은 건 아니고 요 사이즈로 요즘에 간장게장 담그시면은 딱이에요. 이때가. 네.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어, 언니곰이 지금 경매 붙이는 이른 시간에 와갖고 아직 저 물건들이 다 지금 각각 사장님들이 자판에다가 진열한 모습까지는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요즘에 막 이제 맛이 들은 꽃게와 대광어와 여러 가지 수산물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집에서 택배
이렇게 전화하셔서 드셔도 되고, 여기까지 여행 오시면은 진짜 진지하고 재밌는 구경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이 10일 사리때입니다. 맞춰서 여러분들 즐거운 여행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곰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철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